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패럴림픽. 평창 겨울 패럴림픽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공동 입장은 아니지만 북한도 참가하지요. 저녁 8시에 개막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올림픽. 감동과 열정 또한 전혀 다르지 않은 올림픽. 평창 패럴림픽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선영.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죠. 어제 SBS 블랙하우스에 나왔습니다. 이번 올림픽 팀 추월 경기는 버리는 게임이었다. 이런 폭탄 발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검색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실검 순위 1위일 것 같은데요. 바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밝혔네요. 북한은 추가 핵실험, 추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지요. 자,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 정세, 중대한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너무 속도가 붙어서 걱정인 분들도 있습니다만 핵 없는 한반도, 평화가 안착하는 한반도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문세의 봄바람도 느껴지시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고릴라로 들으시는 분도 많지만은 서울인 전역이 103.5, 부산 105.7, 기장 89.3, 그리고 양산 88.5, 그리고 창원 90.9, 진주 98.7. FM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청취율이 팍팍 뛰는 그런 정치쇼가 됐으면 좋겠죠. 2분기 청취율이 기대가 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폭등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상화폐 뜨듯이. 네. 사실은 이제 영문자 우리 A부터 Z까지 보면은 T가 S 다음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S 다음에 T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SBS가 T로 시작하는 방송을 앞서야 됩니다. 아,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MBC가 아, MBC가 앞에 있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타방송 얘기를 해도 되나요? 이거 모르겠네요. 예, 예, 예.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런 격식 다 따지면은 네. 김용민의 정치 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예. 오늘따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침에 너무 놀라운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말 이 충격적인 소식들의 연속이어서 아,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일주일 내내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네. 네. 자, 오늘 아침에 또 폭탄 같은 뉴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5월 안에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힌 점. 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남북 또 북미 간의 해빙 무드가 급진전될 것 같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깜짝 놀랄 뉴스였는데요.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한 다음에 예. 이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5월 안에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셈인 거죠.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전했고 예. 이거를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자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에 만나겠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예. 정 실장은 또한 이 특사단으로 방북했을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은 앞으로 추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예.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북한이 뭐 미국용을 위해서 별도로 메시지를 준비해놨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이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파격적인 안을 던진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정 실장은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외교적 절차를 계속해 나가는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일. 이건 네. 사상 최초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스가 방금 기사를 올렸네요. 아, 영어로 읽으셨나요? 누가 번역한 걸 읽었습니다. 번역한 것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걸 또 왜 묻습니까? 아, 네. 나 참. 그냥 넘어가지. 많이 약해가지고. 네. 영어는 발음도 잘 안 됩니다. 또 요즘에 또 저기 일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네. 바로 번역이 됩니다. 아, 정말요? 예,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무슨 번역기 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글로 잘 번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워낙에 그 이 주어나 네. 목적어, 수로에 능하다 보니까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 오역을 해도 바로 정역이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역시 네. 능력이 남다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이 정치쇼는 아무나 진행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쇼에 출연하는 게스트도 네. 엄선돼서 나오는 분들이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돈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돈 받고 나오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좀 걸러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제 소개도 안 했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네, 그 군이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촛불 정국에서 네. 이 촛불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예.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군 인권센터의 주장인데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걸 논의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친위 쿠데타 모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상황입니다. 예. 군 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 예.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경우 이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를 예.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논의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이 왜 이런 논의를 했냐면 이 인권센터 주장에 따르면요. 이 탄핵이 기각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면 위수령을 선포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위수령이 뭐냐면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군이 주둔을 하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이 건축물 등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돼 있는데 예. 이게 사실상 계엄령이랑 같은 거죠. 예. 근데 계엄령이랑 같은 건데 다만 국회 동의 없이 선포할 수 있고 근데 계엄령은 국회가 결의를 하면 바로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과반 이상 네. 동의를. 근데 얻었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가 됐을 경우 즉각 해제를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예. 위수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예. 굉장히 초법적인 조항인데요. 네. 그래서 이 위수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예. 이 군이 행정에 개입하는 데 상당히 좀 초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탄핵 정국 때도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위수령 폐지 관련돼서 뭐 계속 이슈화를 시켰는데 네. 이 당시 합동 참모본부도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존치 의견으로 이거를 뒤집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위수령은 네. 유지돼야 한다. 유지돼야 한다. 그래서 군 인권센터는 이것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이 구홍모 장군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육군 참모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죠. 과연 이 사람이 이거를 혼자 논의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 아니냐,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예. 그러니까 위수령이 선포될 거기 때문에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고 했다면. 예.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즉각 쿠데타가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부터 또 다른 진압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걸 절대 혼자 계획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탄핵 국면 때도 열심히 뉴스를 모니터했었는데요. 네. 드문드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걸 갖고 다시 한번 엮어보니까 네. 그 한편의 그림이 완성돼요.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 말씀하신 현 육참 차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무력 진압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논의를 했는데 네. 이거는 대통령의 그 탄핵이 말하자면 기각이 되거나 각하돼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면 네. 그걸 전제로 논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뒤 작년 1월 초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때 삼사관학교 애국동지회 회장이란 사람이 집회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네. 군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군의 임무 가운데 통수권자가 계엄령을 발령하면 즉각 임무를 수행하도록 계엄령의 시행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준비하라. 이 이후에 이 집회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팻말이 군대여 일어나라. 네, 이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뒤 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수령 없애라
라고 네. 했는데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못 없앤다 이랬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3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확정 파면 확정 이틀 전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입니다. 그 문구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번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헌재 선고일은 국민적 태극기 축제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나온 보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각을 확신하고 5단 케이크를 준비했다. 5단 케이크요? 네. 네. 탄핵 기각 축하 5단 케이크를 이제 먹으려고 했던 거죠. 네. 자르기도 힘들겠네요. 네. 그런데 결국 탄핵이 인용됐고 네. 파면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나왔다면 곧바로 군이 위수령을 발동하고 촛불 시민을 무력 제압함으로써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항과 반대를 제압하려 했다. 이런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의혹인 건데 예. 만약에 탄핵이 그때 당시에 기각이 됐다면 예. 촛불 시민들께서 많이 나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뭐 항의를 하러 많이 나오셨을 텐데 네. 그때 위수령이 내려지고 군대가 개입했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까지 이르를 수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정유진님 생각만 해도 아찔 헐 이러셨고 백수진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공보선님 군 개혁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국방부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사실관계 네.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했고요. 네. 구홍모 중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 네네 그 수도방위사령관 예. 네, 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합참 차장이죠. 네. 그래서 뭐 이 회의가 지금 정상적인 참모 회의가 아니어가지고 뭐 기록물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그 이런 회의 내용이 합참 회의록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오.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라. 뭐 군이 아닌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사건인 만큼 진실 규명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2.12 쿠데타 관련돼서 예.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네. 어쨌든 굉장히 그 정도로 군의 이 정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를 해왔는데 예.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위험한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백경희님, 제가 용민님 때문에 SBS 가입하고 회원 가입하고 PC 버전, 폰 버전 다 받았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현기성님, 돈돈 브라더스답게 정상근 기자도 나비 넥타이 차고 방송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얘기했는데 정상근 기자가 그건 유료 서비스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맞는 나비 넥타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돈돈 브라더스가 아니라 예. 그냥 브리핑입니다. 예, 브리핑입니다. 돈돈 브리핑. 알겠습니다. 헷갈리셨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미투 운동 관계 법령을 개선한다 이렇게 발표를 냈어요. 네, 그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이 국무조정실, 뭐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만든 바 있는데요. 이 협의회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어제가 또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권력형 성범죄 형량을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율이 떨어지고 또 2차 피해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이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에는 익명 신고만 들어와도 고용노동부가 행정지도에 돌입을 하고요. 예. 원래는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거나 직원들의 성희롱을 징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성희롱 행위자를 조치하지 않으면 네,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려왔어요. 아, 뭐 대충 저 어떻게 무마하려고 했다든지 네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사업주도 처벌을 받는다. 네, 그동안에는 과태료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예. 과태료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예.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피해자가 사직을 종용당하거나 인사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이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그 처벌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당장 8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에 들어갔다고 예.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법을 보면은 네. 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뭐 예. 이게 사실 입증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2차 가해가 또 굉장히 또 빈발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성 단체 쪽에서는 성행위 시에는 이 저항을 해야만 네. 이게 성폭력의 요건이 된다라는 규정을 바꿔서 반드시 동의를 거치도록 네.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남녀 서로가 반드시 이 동의 과정을 거쳐서 성행위를 할 때만 이게 성폭력이 아님을 네. 이제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그런 규정으로 바꾸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 상황에서 저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네. 해요. 네. 그리고 또 변호사분들의 조언 며칠 전에 우리 삼변 시대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 성폭력 사항을 확실하게 호소하고 싶다면은 네. 사건 현장을 빨리 떠나고 가급적 빨리 수사기관에 호소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은 피해자들의 그 피해 내용이 법적으로 소명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동안은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침묵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미투 운동을 계기로 네, 보다 처벌이 좀 강화가 돼서 네. 네, 좀 이런 성폭력 없는 네. 세상. 그렇습니다. 폭력을 예. 당하면 그대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네.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이 완전히 근절되는 세상이 제일 네. 좋죠. 네. 근절되는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돈돈 브리핑이었고요. 자,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여의도 UFC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많이 많이들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링 위의 UFC 2종 종합격투기보다 더 파이팅 넘치고 더 격렬한 여의도 UFC. UFC로 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UFO가 돼서 안드로메다로 가는 그런 사라지는 지구를 예. 떠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자, 각 당의 전현직 베테랑 정치인들을 링이 아닌 스튜디오에 모시고 몸이 아닌 입담으로 싸워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분 나와주셨습니다. 강파이터 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중격투기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맨날 국회에서 싸움질하지 말아야 했는데 여기서 와서도 또 이중격투기라고 있네요. 아, 우리 강기정입니다. 강기정 전 의원님은 사실 격투기뿐만 아니라 뽀뽀도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아 정말? 그 권경석 의원한테 네. 집시법 개정하래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귀엽게 권경석 의원 집시법 마스크법 개정하면 입 막습니다 하면서 입만 막기가 조금 어색해서 입을 막으면서 살짝 뽀뽀하는 느낌을 줬더니 이걸 저 너무 그로테스크하다. 사커스 아니 뭐죠 그저 그거에 비유해가 제가 혼이 났습니다. 예, 473번 그 자료화면으로 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때 예. 동성애자로 몰렸어요. 전혀 동성애 아닙니다. 예, 예. 아이고 귀엽게 하신 건데. 예예예. 예, 예. 자 그리고 요즘 논란의 주인공 핫한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별로 핫 안 한데. 예, 핫하잖아요. 네, 제 얘기가 예. 맞으니까 그 표현이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예, 예. 반성. 근데 하여간. 그 UFC에서 예. UFC 다운 그 토론을 하다가 보니까 잘못하면 링 밖으로 튕겨나갈 것 같아요. UFO 예. 아니 어마어마한 악플을 못 보셨나 봐요. 굉장히 걱정했어요. 진짜 링 밖으로 튕겨나가실까 봐. 아니 차명진 의원님 반성한 기색이 전혀 안 보여요. 아직도 소신 주장입니까? 강기정 의원님은 네. 오늘 마지막 출연이 되네요. 저는 UFO는 아니고요. 예. 광주로 갑니다. 광주로. 광주로. 자발적. 예, 예, 예. 예. 자 그리고 우리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왜요? 더듬으세요. 아니 당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직 입에 붙지 않습니다. 지금. 예, 예. 저는 뭐를 해도 진짜입니다. 아. 예, 진짜 파이터. 예. 예, 바른미래당의 예. 전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 김용민 앵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고. 성동구를 지역구로 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성동구 구에 한 30년 살아가지고 아, 예. 고민이셨나요? 제가 만나는 순간 깨갱. 아니요. 갑 쪽이었고 저는 을 쪽이었습니다. 선거 때는 제가 선거구가 바뀌죠. 바뀌어가지고 아 바꾸고 바뀌었어요. 커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박원석입니다. 예. 앞에다가 이렇게 무슨 파이터 붙이니까 잘 어울리는데 네. 성들이 저는 예. 박파이터 이러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파이터 박 박원석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PD님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언제 보석이 됩니까?
무슨 보석? 원석에서 이제 보석 열심히 깎고 있는데 아직 선거도 멀었고. 예예. 예. 아이고 열심히 가다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생각을 자, 약간 바꾸면 금방 돼요. 뭘 바꾸면 된다고요? 생각을 약간 바꾸면 된다. 당적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어디 우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계속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도당하셔야겠네요. 큰일 났네요. 예. 자, 지금 어마어마한 핵폭탄 이슈가 터졌습니다. 핵폭탄 이슈인데 비핵화 이슈예요. 예,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모든 이슈가 이 이슈에 그야말로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아니 요즘에 워낙 자고 일어나면 깜놀할 만한 이슈들이 연이어서 예. 터지고 있어가지고, 물론 개중에는 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도 꽤 있지만 예. 오늘 이 뉴스도 실제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의용 그 대북 특사가 미국에 방문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일정 수준에서 전달할 거다. 예.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이 좀 있을 거다. 이건 이제 다들 예상을 했는데 예.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또 흔쾌히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서 예. 이렇게 되면 5월에 그냥 성사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것도 북한에 들어가서 예.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구호로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예, 뭐 예, 비핵화, 예. 평화협정, 예. 북미 수교, 더 나아가서 항구적 평화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현실로 다가오는 예. 그런 굉장히 좀 이 뭐랄까요 좀 기쁘고 반가운데 생소한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정신이 좀 없어요 지금. 그렇죠. 한반도가 이쯤에서 이제 변할 때가 됐죠. 봄도 올 때가 됐고 그동안 꽉 틀어막혔잖아요. 지금 50년부터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난 사실은 9년이 답답했던 거죠. 어찌 보면 봄이 오려다가 그냥 꽃샘 추인 줄 알았더니 8년 이명박 박근혜 8년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연기하고 평창 올림픽을 하고 김여정 오고 또 애니카입니까? 아니 애니카 누구죠? 이방카. 애니카는 애니카 차 이름인가요? 보험회사 보험 상품. 이방카. 큰일 났다 이거. 이방카 오고 이러면서 아방카라고 한 것보다 이것이 막방이라고 그러더니 아주 이제 군군까지 생각하시는구만. 이것이 거의 그 신의 작품 같아요. 엄청나게 모든 남북한 미국이 모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이 예. 봄을 부르기 위한 그런 점에서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죠. 예. 예. 봄은 옵니다. 봄은. 지난 9년을 계산하셨는데 우리 9년 동안의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우리 차명진 전 의원님. 요즘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누가 뭐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팔짱 끼고 그거 안 될 걸.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쟤는 왜 열심히 하는 애를 갖고 저렇게 그러냐. 이런 소리를 오히려 이제 훈수 두는 사람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여튼 얘기해 둘 건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마 현재 그 남북 관계를 개선을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김정은한테도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예, 예. 예, 분명하게 이제 그 1972년 닉슨 모택동의 어떤 이게 극적인 만남과 같은 예. 그런 감동을 주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핑퐁 외교로 그렇죠, 상징되죠. 외교. 예. 그런데 아마 이제 이거는 저는 조금 예상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미국의 왜 그 언론인을 비롯한 그 이 그 소위 말하면 상류층의 그 정치 농담 모임에 가가지고 네. 내가 김정은하고 만날 수 있다. 네. 근데 이 미친놈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그 트럼프가 그런 표현을 썼다. 예, 근데 예, 저는 예. 그 표현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보는데 트럼프는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과 얘기해서 그 형식적인 내용에 만족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이걸 통해서 자기가 김정은에게 어떤 그 분명한 핵 제거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겠다. 예.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얘기했듯이 나는 양쪽을 다 모두 다 성실하게 추진하겠다. 예. 그게 뭐냐면 손을 잡든지 아니면은 서로 주먹질을 하든지 두 쪽을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반대쪽
소위 말하면 손을 잡는 부분보다 반대쪽 가능성에 대해서 방점을 두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하나는 네. 되게 제가 길게 얘기하시네. 예,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아니 우리가 좀 그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헌법에 핵 자기 보유국가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규정에 입각해서 북한이 사실은 전 세계를 세 번을 속였어요. 그 자초지정이나 어떤 건 간에 예. 어, 나 핵 폐기하겠다. IAEA 사찰받겠다. 하다가 못해. 한 게 세 번이에요. 세 번. 예. 이게 상당한 그 불신을 초래하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이걸 되게 주목해요. 김정은이가 이제 33살이란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후계 어떤 자 수업을 사실은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에요. 후계자 수업을 제대로 받으려면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오욕칠정에 대해서 배우고 아 권력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책에서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국가 이념 무슨 뭐 인민 이런 건 다 내가 볼 땐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라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김정은이 제가 과연 어떤 사람하고 약속 한 것 이런 것 어떤 사람하고 신뢰를 보는 것 이거를 제대로 지킬까? 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다고 했는데 북한에선 법보다는 선대의 유훈이 더 상위 개념 아닙니까? 선대의 유훈은 비핵화고. 아 거기에서 말하는 비핵화는 비핵화가 목표인데 네. 그 비핵화라는 건 뭐냐면 북의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네. 한반도에서 네.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을 무기로 하는 미군이 철수하고 그러면 우리도 핵을 빼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시종일관 해온 거예요. 그런데 차원님 그 세 번의 북한이 저 거짓말했다 이것도 팩트 체크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때 아, 그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한때 네. 원유 제공 등등 약속을 다 했는데 하지 않아서 그 비핵화로 가던 길에 스톱됐던 것이지 이게 북한만의 그때 당시 책임이었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 되고 있는 것을 자꾸 아닐 것처럼 이야기한 현재 진행형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5월에 만나자 네. 김정은도 비핵화 실험 핵실험 안겠다 아예 안겠다 안겠다 잠정인지 뭐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안겠다 이런 진행형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잘 해보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특사단이 저기 뭐 올라가서 김정은이가 얘기한 걸 그냥 쭉 받아와가지고 거기에 감격해서 이게 정말로 진일보다 감격해서 진일보다 이렇게 얘기해 하기 전에 아 이게 아니 그거는 제, 아니 좀 전문가라는 분들이 아니 그거는 어폐가 있는 게 아 제 얘기 맞아 들으세요. 그 남북 간에 6개항의 합의문은 김정은이 얘기한 걸 받아 적어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문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북쪽에 답을 준 거고 그게 조율돼서 나온 합의문이지 그걸 김정은이 얘기한 걸 받았다 그러면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그 지령 받았네 지령. 그게 제 얘기로 보니까 이 자, 짧게 지령이라는 얘기야. 문 대통령이 얘기한 그 워딩을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문 대통령이 그렇게 애매한 표현을 썼는지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돼. 솔직히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볼 땐 이래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트럼프가 현재 뭐 우리가 그래 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때 예. 또는 지금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가기 전까지 그 전제 조건으로 상당히 꼼꼼하게 따질 거예요. 아마 너희들이 정말로 핵폐기 그 뜻이 뭐냐? 너는 핵탄두를 제거하겠다는 거냐? 핵실험을 제거하겠다는 거냐? 핵탄두 지금 너희들이 50개 정도 갖고 있는 걸 아는데 그거를 다 내놓겠다는 거냐? 그다음에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프로그램까지 다 내놓겠다는 거냐? 이거를 분명히 확인할 거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오바마하고 이란하고 미사일 협상한 것을 이거 가짜다 라고 분명히 그것을 다시 그 부인을 했어요. 이 정도로 예, 예. 트럼프가 그 분명하게 그 체크를 할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당연히 IAEA 예. 사찰 문제고 뭐 다 체크해야 돼요. IAEA 사찰 그러니까 문제는 IAEA 사찰은 이제 저는 논의 한마디,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한마디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 잠깐만. 네. 우리 진수희 의원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저도 이제 얘기해도 될까요? 예예. 예, 예. 예.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 청취자분들이. 예. 이 채널 돌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가장 최대 위협이고 국민 불안의 예. 요인이었던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예. 남북 간의 대화보다는 북한하고 미국 간의 대화가 훨씬 더 중요했는데 예예. 이번에 우리 사절단이 특사단이 가서 이 정도의 성과나 이런 거를 이끌어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평가할 예. 만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데에는 이 그 국제사회의 강력한 이 대북 압박 제재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보고요. 최고 수준의 제재. 예, 예. 이랬다고 보고 지금 이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무장해제를 하는 건 좀 곤란하다. 한켠에 경계심은 계속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북핵 문제가 우리가 세심히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안정적인 관리 모드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는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우리 정치권이 지금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 굉장히 고통받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에 조금 더 그 집중해서 일을 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민주당 쪽은 만약에 이 북핵 문제에서 이런 진전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국내 경제나 사회 정책 쪽의 정책 실패라든지 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던가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그대로 쭉 지금까지 계속 안보팔이 하면서 보수 결집하고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 행태를 양쪽 다 좀 예,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 북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니까 이걸 안정적인 관리 예, 모드로 들어가도록 예. 하고 좀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 예. 오늘 아침만 해도 미국에서 굿뉴스가 한 가지 왔지만 배드뉴스도 한 가지 왔잖아요. 철강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안 그래도 지금 GM 문제에다가 어제 성동조선 문제 터졌지. 이것까지 하면 우리가 감당해내기 힘든 수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양당이 이렇게 적대적 공생 관계로 계속 이 문제 갖고 가지 말고요. 조금 네, 알겠습니다. 민생에도 예, 신경을 예, 써야 된다. 예. 자, 한 애청자분이 예. 고릴라로 의견 보내셨는데요. 예. 아니 어떻게 이방카를 애니카라고 하십니까? 강기갑 의원님. 강기갑이라고 와. 많이 들었는데요. 강기갑과 강기정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형제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같은 일가 진주관은 분명히 너무 잘해줘. 이방카랑 애니카도 완전히 달라요. 아니, 비슷하잖아. 이응으로 시작하잖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저는 이번에 참 작은 배려를 하나를 발견한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아, 이 운전자론의 그 좌석 배치. 4월 말에 남북관계회담 정상회담, 5월 달에 북미 회담. 이게 운전자론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아마 북한은 미국과 더 먼저 대화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배치를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 북한 문제 남북 관계를 지방선거에 활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그런 배려까지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죠. 북한 남북관계 문제는 남북관계 문제를 풀고 예. 국내의 산적한 문제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철강 관세 저는 이제 이 지금이야말로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미국의 그 통상 압박 이런 걸 좀 공동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말 안보의 문제에서 강하게 딱 이제 뭉치고 미국이 안보를 핑계 삼아서 통상 압박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일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최장집 교수가 어디랑 인터뷰한 기사 아마 다른 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굉장히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길게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우리 문 정부, 문 대통령, 집권 청와대 분들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그러니까 인터뷰였죠. 예, 예. 그래서 이 그 집권 세력이 좀 건전한 보수 예,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면서 보수와의 협치로도 가야 이게 제왕적인 친문만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예, 제가 끝으로 예, 정리 겸해서 예.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혼자 끝내려고 그래. 뭐 하신 다음에 또 하세요. 그래. 네. 그 이번에 이제 이 남북 간의 이제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라운이 나왔을 때 예, 굉장히 예. 회의적이었어요. 사실은 냉소적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라는 게 정말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이게 불꽃이 튀기면은 그야말로 이게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서 운전자론을 얘기하는 게 뭐 비록 근거가 없어 보인다. 과연 할 수 있겠냐. 예. 더군다나 한미 관계도 그다지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 성사 과정을 보면 과거의 북의 그 전통적인 고전적인 전략은 통미복남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남하고는 대화 안 해. 미국하고 직접 대화할 거야. 그것만 의미 있어. 이거였는데 이번은 일종의 북의 시각에서 봤을 때 통미 용남을 한 거예요. 통미 용남. 네, 미국과 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남한과의 대화를 안 할 수 없었고 또 그걸 통해서 성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예. 간 건데 저는 어쨌든 그 험악한 정세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예. 이 남북관계 개선과 그리고 이 북미 대화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시작 이걸 위해서 노력한 이 정부의 어쨌든 이 한반도 정책 내지는 예, 예. 외교안보 정책 이것이 일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점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예. 아까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국제사회의 일관된 제재와 압박 저는 이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국제정치 내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4강 정치 이런 것들이 역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 이런 성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망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하면서 예. 또 그것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니까 조심스럽게 성과를 거두도록 초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좀 아까 우리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나 혹은 뭐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잘 안 될 거다. 예. 그럼 이렇게 안 될 거다. 이거는 이렇게 안 돼야 된다는 바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태도는 좀 예. 이제는 바꿔야 된다. 차명진 예. 전 의원님 그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 공남 탐미. 공남 탐미. 예. 이 북의 의도가 저는 이렇다고 봐요. 공은 지렛대 공. 예. 남쪽을 지렛대 삼아서 탐미. 탐색. 미국의 의사를 탐색한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김정은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보고요. 왜? 너무 압박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내부 체제가 좀 흔들릴 네. 내부에서의 어떤 리볼트가 일어나서 체제가 흔들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핵 제거를 하고 북한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예. 제가 살면 얼마나 살길래 그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두 번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이제 지금 여당이 잘못돼가지고 나라가 잘못돼도 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 예. 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이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를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제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이에요. 어떤 코리아 패싱은 아니잖아요. 이제 예, 잘 들어보세요. 예. 미국이 이제 미국이 그 냉전 이후의 국제사를 보면은 미국이 쉽게 주변국 관계 때문에 어떤 나라를 이렇게 강습을 못하는데 예. 이번에도 북한을 강습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타협할 수 있어요. 핵은 인정하되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수준으로.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북한도 사실은 이게 흡족스러운 게 그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예. 아주 상당히 저열해요. 예. 북한의 미사일. 시간 벌기를 예. 할 것이다. 예. 북한이. 그러면은 예. 뭐야? 한국만 사실은 볼모가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타협하는 상황을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아니 이스라엘도 그래서 자체 핵 개발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11시 넘어서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아이고 마이크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부터 나왔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 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UFC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 또 큰 태풍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미투 태풍이라고. 예.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남성 의원님들은
이 부분은 침묵이 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수희 의원님께 예. 모든 발언권을 다 넘기기로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나중에 하세요. 예. 왜냐하면 길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짧게 해요. 내가 불안해. 네. 또 지난주 실수하실까봐. 정말 한 3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진수희 누님. 제 예. 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어떤 문제냐면 이 권력형 성폭행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네. 또 해당 인물의 문제를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자리를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자리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어떤 절대 권력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전제를 까는 과정에 예. 좀 표현이 예.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거나 예. 그리고 좀 약간 좀 거친 표현이 있어서 이른바 본능론. 본능론.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잘못 여기까지. 사과하신 깔끔했어요. 사과하신 겁니다. 예. 아주 예. 깔끔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진수희 의원님. 저 진수희입니다. 네. 그 안희정 지사 문제는 가히 안희정 쇼크라고 할 만큼 국민들한테 굉장한 충격과 뭐 배신감까지 갖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여성으로서 이 문제는 진보다 보수다 진영의 논리로 접근하는 거 맞지 않고요. 또 이거를 무슨 정치 어떤 당파적인 유불리나 뭐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문제도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저는 배격하는 입장인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안희정 지사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 같은가 하면 그동안 입버릇처럼 뭐 인권, 민주주의, 뭐 정의, 뭐 성평등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가해자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게 네. 굉장히 믿기 어렵고 예. 충격이 컸던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이 성폭력이나 성추행만 해도 이거는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영혼을 네. 짓밟고 또 최근에 이제 권력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권위나 이 위계로 사실은 찍어 누르고 네. 그 또 성적인 갑질을 하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질적으로 아주 안 좋은 이런 일들이 그동안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충격이 더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조금 불쾌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네. 한국당의 유력한 정치인 이 가해자였다라고 네. 했을 때 이 정도의 충격이나 배신감을 국민들이 느꼈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진보 진영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나 이런 이제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 드는 것이고 저는 최근에 약간 어이없었던 게 예. 민주당 쪽에서 예. 워낙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이 인권의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미투의 고백이나 폭로가 벌어진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지금 가해자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인권을 중시하는 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다?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되게 어이가 없는 말이어서 조금 분개했었던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당을 달리하고 계십니다마는 네. 사실 바른미래당은 네. 과거에 또 새누리당에 뿌리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당에 있었을 때 아니, 저는요 제가 초선 비례일 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에 제가 비례하면서 원내 대변인 할 때 네. 저희 당의 사무총장 하시던 분이 최연희 의원 예 네.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서 저는 그때 네. 제가 막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서 예. 이분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네. 저 최연희 총장하고 굉장히 저 이뻐도 하시고 제가 예. 존경도 했는데 그 문제만큼은 제가 그 사적인 관계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그랬고요. 네. 저 그 성폭행범들 상습적인 예. 그 성범죄자들한테 전자 발찌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전자 그때는 팔찌였어요. 예. 그 입법을 제가 앞장서서 예. 정말 눈물로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도 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소속이 사실은 그래서 예. 좀 그런 거는 있지만 저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있으면서도 예. 그 문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 하는 점을 제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 변명 삼아 제가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입장 좀 밝히셔야 한다. 사실은 제일 반성 많이 할 당이 지금 현재 민주당입니다. 어쨌든 예. 뭐 남타 돼서는 안 되고 민주당은 이제 이걸 개인의 비리 또는 범죄를 넘어서자 이건
예를 들면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건 개인이 벌린 일이다 이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개인의 비리 범죄를 넘어서서 좀 더 구조적인 변화를 좀 갖자. 우선 당면에서는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어떤 엄단, 이와 관련된 엄단이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바뀌는 건데 저는 그거에 더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문화혁명의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는 범죄인데 네. 이 범죄가 때로는 관행 또는 뭐 습관 이런 걸로 둔갑도 되고 막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 그래서 이 시기가 완전히 이건 문화혁명의 시기다. 아마 놀라울 정도로 변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제가 무등산을 자주 올랐는데 대학 다닐 때 무등산 올랐는데 무등산 갈 때 필수품이 톱하고 그 불 뗄 거 준비 라면 끓여 먹을 거 준비 샴푸 뭐 그때 샴푸는 없었습니다. 비누 가지고 무등산 계곡에서 나무 자르고 뭐 막 거기서 그 비누 거품 풀고 불 떼고 놀았을 때가 있습니다. 아, 고향이 그 무등산 있는 데인가 봐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제가 전남대 다녔는데 그러세요? 예. 그 지금은 다 불법입니다. 지금은 그게. 불법일 뿐 아니라 지금은 하라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구속돼요. 네, 구속되고. 근데 왜 이렇게 옆길로 빠져요? 아니, 그랬듯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이 무등산 얘기 끊으려고 삶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혁명이 일어나듯이 삶의 혁명이 일어나듯이 지금 그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 정말 광주를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치 뭐 이야기에서 광주를 끌어들일 이유가 네, 같은 맥락인데요. 예.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또 한 걸음 저는 나가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건 지난해 이제 촛불혁명과 같은 이런 거대한 이런 사회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은폐되고 억눌려 있던 그런 문제들이 또 한꺼풀 드러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앞서 이제 우리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건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난 문제입니다. 여성들이라면 여성들의 90%는 어떤 유형의 성폭력을 당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그러면 이제 그 가해자들은 뭐 진보 보수 내지는 노소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예. 그걸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그거를 그 사회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자기가 당했던 문제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기존까지는 없었는데 억눌렸던 이런 구조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용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진영의 잣대를 드리워서 좌파 쪽에서만 나오고 있고 더 많이 나와서 망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무슨 그 자유한국당 계열의 여성 대회에서 좌 미투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좌파 쪽에서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1야당의 대표의 말씀으로는 지나치게 좀 천박하다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왜 이쪽에서 나오느냐? 그건 이쪽에 지금 피해자들이 있고 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 거기에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자유한국당 쪽에 혹은 보수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그쪽에 없다고 이쪽에만 있다고 주장할 근거도 못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살펴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진영의 잣대를 드리워서 내지는 심지어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청와대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앞에 놓고 임실장 기획 아니냐. 그러면 그 얘기는 정말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용기 있게 용기를 내서 이 자기 피해 사실을 밝힌 사람들을 공작의 도구나 수단 정도로 취급하는 또 다른 가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좀 버리자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한 세 가지 걱정이 되는데 우선 2차 피해 막자 그러면서 막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2차 피해를 지금 조장해내고 있어요. 지금 홍준표 대표 말씀도 하셨지만 한 분 또 계세요. 우리 김용민 앵커하고 가까우신 우리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 공작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저는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좀 굉장히 문제입니다. 2차 피해 피해자를 울리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한 가지 걱정이고 지금 저는 한국당 쪽에서 이걸 진영 논리로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불안한 게 뭐냐면 의석이 100석 넘게 가진 정당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저렇게까지 해놓으면 만약에 한국당 쪽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있지만 이걸 어떻게 아니 전 한국당 의원 한 분 구속됐잖아요 며칠 전에 그렇죠 강간치상으로 예, 예, 예. 이만우 전 의원 예예예 예, 예. 저랑 같이 의정을 그래서 그것도 예. 좀 걱정 뭐 제가 걱정할 거는 아닌데 좀 그런 대목이고 또 하나 제가 진짜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은 이 운동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온정도 가고 그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높지만 이게 막상 법정으로 가잖아요.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이 범죄 사실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행 실정법이 이 피해자의 피해나 뭐 이런 거를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저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피해를 보거나 가해자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수희 의원님 말씀하셨고요. 자, 차명진 의원님 이제 뭐 답변도 하시고 의견도 얘기하시고 예. 예. 그러셔야겠어요. 얼마 전까지 같은 정당에 있었는데 예. 오래됐는데. 예, 근데 이제 한국당은 원래 그런 정당. 예. 그래서 한국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같이 저하고 옆에서 상임위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아니 메신저 좀,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본질을 흘리지 마시고요. 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우리 진수 의원이 저런 사람이었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나는 그 당에 제게,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차례인데요. 대해서는 몹시 불편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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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차례인데.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 생길 여지가 있고 자유롭지 없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인 거고 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다 놀라게 하는 거고 다만 좀 차이는 제가 볼 때 이런 건 있어요. 한국당 같은 경우 이제 보수적인 경우는 되게 가부장적인 분위기니까 예. 되게 이제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성폭력이 될 거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쪽은 보다 이게 좀 평등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거의 평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혼을 네. 나쁘게 빠질 경우에 예. 상대방의 혼을 뺏어서 그런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둘 다 다 이렇게 네. 권력에 의해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는 다 뭐 가능성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뭐 차제에 그 제가 그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좌파 때문에 일어났냐 우파 때문에 일어났냐 이와 상관없이 좌파든 우파든 어떤 권력이든 절대 권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예, 예. 그 권력이 절대적일수록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뭐 역한데 이제 문화 연극계에서도 아주 절대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예. 지금 뭐 요즘 정치권에서도 예. 이렇게 저같이 찌질이 한 두 번씩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못해. 아주 그냥 막 차기 주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차기 시장 예.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권력이 치솟는 사람은 예. 본인도 몽롱한 상태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도 이 단호한 경계선들이 애매해지면서 이제 그러한 그 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끊임없는 견제 예. 이게 일단 권력형 성폭력의 어떤 1차적인 대안이다. 그거는 모든 정당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한국당도 무슨 뭐 총재제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네. 예. 아니 저는 이 차연 말씀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교정할 부분이 예. 보수 아니 보수적인 정당만 가부장 문화가 있고 예. 다른 정당은 가부장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여성으로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권이나 각종 학생운동권이나 운동권에도 저는 이 가부장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가부장 문화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지 보수 정당에만 있는 문화는 아니다. 그거는 제가 좀 교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우리 김부겸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초 문화를 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반성한다. 예, 예. 이것이 아마 그게 가부장 문화. 예,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것이 지금 마음속에 녹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난 여성이 두려운데. 다른 이야기인데 이 지금 사건을 바라본 이 사건을 이 지금 요즘에 미투 운동을 바라볼 때 여성 쪽에서 바라본 것과 남성 쪽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있는 게 당연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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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동안에 그 저 이 문제를 바라본 걸 볼 때. 그리고 이거 지금 뭐 문화학권 교수
게 뭐 운동권 뭐 다 정치권도 지금 주로 지금 강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어느 분야 진보 보수 어느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나오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야 현직 국회의원 중에 좀 누가 없냐? 그렇죠. 이런 막연한 어떤 뭐랄까 이걸 뭐라 그래? 기대? 그 심리를 뭐라 그래요? 그 뭐 거기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300개의 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권에도 아니요, 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예. 보좌진들 사이에 무수히 많은 소문과 스캔들과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보좌진 대상으로 여성 보좌진 대상으로도 그렇지만 여 기자들 상대로 뭐 그런 데더라라는 스캔들은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이제나 터질까 저제나 터질까 이런 약간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국회의 그 뭐 제2 제3의 안희정이 있다 이런 전여옥 작가의 발언이 있었는데 공감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공감하십니다. 있다. 왜냐하면 제가 현직으로 있을 때도 그런 사례들을 전해 들은 게 있으니까요. 박순자 예. 의원이 네네. 이제 자유한국당 성폭력 대책위원장인데 그분 말씀은 자유한국당은 이 터치에 불과하다. 성폭행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예. 터치와 성폭행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예. 대꾸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다가가지고 그러니까 예. 치적 되는 게 예. 성폭력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 치적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저 박순자 의원 발언에 동의 안 하시는 동의 겁니까? 동의 안 해요. 차명진 의원님도. 예, 저는 그 치적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분 위험한데 이런 생각들도 들었는데 예, 예. 그게 이 사례로 이 성폭력 사례로 발전한 사례도 또 있고 그러니까. 예, 예. 치적 되지 맙시다 남성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다루는 특위 위원장 또 여성 의원 입에서 그런 네.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미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지방선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 합니까? 할 것.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네, 할 것 같고요. 저도 어휴, 전에 세심해. 위원장 총회에서 강력하게 출마하시도록 그 요구를 했고요. 당내 압박이나 요구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거 거절하기는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힘들 것 같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세가 굉장히 취약. 하고 지지율도 지금 아직 잘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차지하는 상징성과 의미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예, 예. 좀 안철수 대표 정도가 출마해줘야 예. 예, 전국 선거의 판도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내는 겁니까? 그 영입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준비는 하고 있겠죠. 아. 준비는 하고 있는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중요한 거는 당선이나 예. 혹은 이제 나름대로 좀 유의미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되기는 뭐 그냥 누가 하나 예. 똑같은 상황인데 끊임없이 질문이 나올 텐데 바른미래당하고 연대합니까? 선거연대? 저는 저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출범할 때부터 네. 야당은 합쳐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결정권이 없지만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하고 합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자꾸 그 건전이라는 얘기 뭐 개혁이라는 얘기 이렇게 해서 뭐 저희 한국당하고 그 보수이면서도 차별성을 자꾸 주장하는데 아, 그 부분에서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뭐 이 개개인이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이 이나 어떤 그 표현력 이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현재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하고의 이슈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또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에 관한 어떤 처리 문제인데 이 문제 좀 있어서 1심에서 판결 나면 그것도 이슈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 대한민국 진수 의원님이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야당은 합쳐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다른 정의당이나 뭐 민평당이나 야당 많아 야당은 합쳐야 된다라는 건 준여당이잖아요. 전혀 아니, 전혀 명분 없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차이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 정책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는데 하나하나 따져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저 연대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당 차원에서도 연대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니다. 네. 저는 만약에 당에서 연대하겠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겁니다. 우리 이제 민주당이 자, 사실은 강기정 의원님. 네, 강기정입니다. 예. 민주당 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민주당 특히 충청권에 후보 내지 마라. 이제 예. 뭐 이런 주장도 또 그 보수 야당 이상한 야당에서 또 하고 그런데요. 사실은 투표라는 것이 과거 평가에 대한 투표이기도 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투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에 대한 뭐 평가 내지는 그건 냉정하더라도 미래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또 충남을 건설해 가야지요. 충남 그 건설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점에서 아마 모든 야당 특히 그 보수 야당이 그러진 않을 거고 차명진 의원님 같은 경우 생각 네,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강기정 네. 의원님한테. 아니 근데 여당은 왜 네. 청와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왜 그 지방선거에 출마한대요 거기는? 그거 뭐 본인의 자유죠. 대변인 해야 될 사람, 네. 일자리 만들어야 될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왜 나와가지고. 우리 강 의원님, 네. 저 강기정 의원님은. 아, 다음에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생각에 다음엔 또 뭐든지 출마하면은 지지율 떨어져서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나오는 거예요. 강기정 의원님은 충남 건설 말고 광주 건설을 집중적으로 예, 예. 고민하고 나서주시고요. 자, 박원석 의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특히 이번에 이제 미투 이걸 네. 계기로 또 이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의 급변을 계기로 지방선거 정세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렇게 예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유동성이 네. 굉장히 커진 네. 거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나 내지는 공학적인 계산이나 혹은 그런 공학적인 뭐 판단 이런 것들은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지금 그 우리 그 국민들의 특히 민생, 이제 지방자치 수준에서 정책,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네. 민생이나 혹은 지방자치의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은 물론 이제 앞으로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빠진 채로 이게 너무 구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예. 또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정의당은 민평당하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상당히 뭐랄까요 친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왔고요. 예예. 지금 정의당에서 논의 중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 찬성 의견 예. 반대 의견 고르게 있습니다. 조만간 뭐 당 지도부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거로 보고요. 선거연대도 합니까? 아니요. 지금 선거연대 제안을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 기구로서 교섭단체 제안만 돼 있는 거죠. 예. 네. 이용주 의원께서 선거연대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아마 이용주 의원 개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선거연대 할 것인지. Yes or no. 말씀하세요. 저는 공동교섭단체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이 예. 제가 볼 때 약간 핀트가 안 맞았어요. 어떤? 아마 정의당 보고 예. 민주당하고 선거연대 하실 겁니다. 합니까? 그러면은 예. 아, 그거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민평당은 이게 덩어리가 조그마하니까 줄 거에 없어 줄 것이 주고받을 게 없어서 아, 별로 질문이 안 돼요.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속 깊은 그런 심정을 읽고 그러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했잖아요, 그래서 아, 민평당에서 제안하면은 조금 고민하겠지만 민주당에서 제안하면 덜컥 잡겠다. 정의당이 아니, 덜컥 잡지는 않죠. 그걸 역시 고민하죠. 세상에 여당하고 선거연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야당이. 개혁연대죠. 선거연대가 아니라 예, 예. 개혁선거연대죠. 개혁블록을 예. 만들자는 연대. 나 우리도 개혁보수연대 합시다. 근데 보수가 없어, 보수가. 개혁보수연대. 안 한다는데 자꾸 그렇게 하자고. 아이, 그래요. 지방선거 네. 더욱 뜨거워지겠습니다. 자, 강기정 네. 의원님, 이제 뭐. 네, 오늘 방송으로 저는 이제 새로운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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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들어주셨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예, 예. 그래요.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 마디씩. 강기정 의원은 이제 제 후배인데 예. 이제 평소에 이제 소속은 달라도 네. 제가 참 존경하고 참 믿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좋은 자리 가시거든 주변에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권력 취하지 마시고 항상. 예. 차명진 선배께서 칭찬해 주는 걸 이거 표가 도움이 될지 어떨지. 아니 내가 인간성이 감사합니다.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요. 서명진 의원님 말씀이었고 진수 의원님. 아, 뭐 오늘 우리 김용민 앵커라 그래야 되나? DJ라 그래야 되나? PD. 아, 예. PD? 예. 예. 용기라고 하셨는데. 처음 만나 뵙고 방송 같이 했는데 아,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네. 그 김용민 PD 별명이 김엄마예요. 아. 엄마 분장하고 나와 가지고 맘마이스라는 아~ 거 진행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확실히 김엄마가 팟캐스트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매끄러워요. 제가 네. 밖에서 예. 그냥 고정관념으로 옛날 예. 편견으로 알고 예. 있던 김용민 예. 앵커랑은 굉장히 다르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재발견입니다. 네. 밖에 나가서 또 제가 요즘 얼굴을 요즘 욕도 안 해요. 예, 한번 예. 문제된 이후로.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UFC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3부에서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정치 쇼. 네, 금요일 4부 비정치 회담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아주 정말 화끈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분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하재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중국 전문가면서 아 제가요? 문화 비평가면서 전문가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로서 옛날에 예. 책을 한 거 썼죠. 중국에 예, 대해서. 그렇습니다. 못하는 게 없고 안 하는 맞아요. 게 없고 그래서 어느 거를 보더라도 완벽한 게 없어요. 못하는 아, 예. 게 이제 연애. 연애. 아 그쪽에 좀 어둡습니다. 예. 연애는 못하지만 연예는 관심이 많은. 그쪽은 조금.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재근 작가 오셨고 네. 강경윤 SBS 퍼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아 그래요. 스트롱윤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네 강경윤이니까. 아 스트롱윤. 그렇군요. 네. 제가 이런 걸로 네. 조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네. 지난번에 정형식 판사. 네. 네. 폼정으로 제가 불렀습니다. 정형. 폼정. 네. 그리고 요즘에 아재개그가 유행이라. 네. 그리고 저 우리 저 김진동 판사라고. 제가 예. 해볼게요. 예. 바이브레이션 팀. 아, 아 진동. 네. 바이브레이션 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스윙박. 아. 근혜. 아, 예. 예. 스윙박. 예. 김용민은 뭐 없나요? 아, 없어요. 없나요? 복잡해.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초면이거든요. 예, 예. 초면인데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봐왔거든요. 아. 늘 군의 식당에서만 봐왔는데 아, 세 그릇씩 드세요, 진짜. 먹는 예. 거에 비해서 진짜 잘 안 찌시네요. 아니, 그걸 봤습니까? 좀 매일 아침 먹거든요. 난 밥 먹는 걸 밥 그릇으로 셉니까? 아니, 옆에서? 왜냐면 아, 난 그거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아, 한번 갔을 때 한 서너 그릇짜리를 어. 다 먹는데 서너 그릇이 쌓여 있고 또 퍼오시고 또 퍼오시고 해가지고 아, 예. 건강하시게 잘 드시고 계신 큰일 났다. 이거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누가 보냐 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비밀입니다. 네. 자 그래요. 또, 또 생각을 하니까 네. 저 이명박 전 대통령 네. 네.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예. 뭐죠? 아너러리 아너러리 닥터리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아너러리 닥터는 이제 명예박사, 명박, 아, 네. 명박해서 아너러리 닥터리 하면 아. 리명박. 예. 그러면은 이제 김용민. 아 이제 그 K 드래곤 막 이런 식으로. 저 이런 거 이제 예. 한번 유머를 가지고 그거를 이삭줍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예.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더 예. 얹어보려고 했더니.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고릴라로 또 문자로 임성신님 그 스트롱윤 기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라고 하셨고 우리 최현숙님 용디 배우 고창석 씨 닮은 듯. 어, 닮았어요. 그래요. 조금 더 제가 고창석 씨도 보고 뵀는데 약간 더 부피가 크세요. 네. 고창석 씨보다는 저는 그 왜 로빈 윌리엄스 아, 좀 더. 아 일단 그건 패스하고요. 고창석 씨가 더 클 것 같았었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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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군요. 자 그래요. 두 분 아기자기하게 생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배현진 전 아나운서 어제 네. 검색어 네. 1위를 기록했어요. 예. 예. 배현진 그 전 MBC 아나운서 네. 이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예. 아마 종편이라든가 다른 방송사로 옮겨서 앵커를 계속하지 않겠느냐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정치권으로 방송국 그만두자마자 바로 어떤 그 휴식기도 없이 예. 바로 이제 직행을 한다고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입당식을 한다는 얘기가 좀 네, 전에 맞아요. 들렸고 오늘 예, 지금 홍준표 대표가 여기 옷에다가 태극기 이렇게 해주면서 예. 입당 환영식을 지금 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대로 가면
올 이번 5월 달에 선거에 그 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6월 아닌가요? 아, 6월입니까? 아, 네. 6월 달에. 아, 죄송합니다. 비정치 회담이라고 해도 너무 정치에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보궐 선거에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이 왜 영입을 했냐. 약간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배현진 아나운서가 파업 이후에 어쨌든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언론의 탄압이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배현진 아나운서 전격적으로 영입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예, 예.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걸 곧이곧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냐는 약간 의문점인데 그 이유는 사실 배현진 아나운서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여성 앵커로서 뉴스 데스크 자리에 지켰잖아요. 또 그게 그 정권의 어떤 일방적인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로만 했고 또한 2012년 파업 당시에는 노조 편에 섰다가 사측에 갑자기 회유를 당하면서 번복을 하면서 사측의 편에 서면서 뉴스 데스크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로 언론 탄압의 어떤 피해자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 탄압이라고 하면 그 주체가 정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권이 뭐 배현진 아나운서를 쫓아냈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아마 일부 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최근에 MBC 사태는 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해서 그렇게 이제 된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구성원들이 초유의 그 거대 규모로 그러니까 기존에 파업을 잘 안 했었던 편성 PD라든가 심지어는 계약직인 작가분들까지도 동참할 정도로 구성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기존 경영진이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정권이 지시해서 탄압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실제로 방송사 파업에 대해서 지지 여론이 더 많았고요. 네. 또 그난 지난 한 9년 내지 7년 동안의 보도 파행 예. 세월호 참사 때도 드러났던 부분이고 그래서 뭔가 이 같은 공영방송의 그 현재 실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총의가 모아졌던 그런 그렇죠. 시기였는데 예. 자, 배현진 앵커가 사실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교체된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종편에서 계속 그 회사를 옮겨라 이렇게 스카웃이 왔었거든요. 예, 예. 근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때 실제로 좀 미팅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마지막에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때쯤에 정치권에 이런 러브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배 앵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송파을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송파을로 이제 공천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략공천. 네. 전략공천인데 예. 여기에 또 쾌도남마 예전 진행자였던 채널A의 박종진 예. 씨도 여기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이제 방송인 출신의 어떤 본인 자칭 보수의 아들, 보수의 딸로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방송인 예. 더비. 그러네요. 네. 두 분이 합이 잘 맞네요. 네, 저희는 네. 수다 떠는 멤버입니다.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신동호 아나운서와 배현진 아나운서를 네. 배신남매라고 들었는데 이제 MBC 구성원들이 좀 그렇게 예. 좀 별명 삼아 불렀었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기존에 보수 정부 편에 좀 편파적으로 섰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네. 근데 너무 그 이 중간에 휴식기도 없이 회사 그만두자마자 바로 보수당으로 가니까 이게 좀 모양새가 그렇게 뭐 이렇게 좀 깨끗하진 않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내에서 어떤 평가를 가장 많이 받냐면 자신의 이런 어떤 성공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주 명쾌하고 깨끗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그런 아나운서는 아니었는데 네. 굉장히 그 뉴스 데스크 주말 앵커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고 주목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아나운서로 좀 기억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은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제 이분이 기자로 전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앵커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많은 아나운서들 이제 사내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배 아나운서랑은 사실 말도 안 섞는다. 그러니까 말을 서로 쌍방이 전혀 소통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 배 아나운서는 딱 벽을 치고 본인은 이 사내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앵커로서만 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아마 이번에 그
거기서 이제 도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좀 역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아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본인이 지금 대중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는 지난 정부의 뭔가 특혜를 받았다. 피해자로. 이거보다는 네.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정치 자산으로 삼고 네. 자유한국당 입당에서 총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보선 후보가 네.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떤 전략 공천 아닙니까? 네. 전략 공천. 네. 예. 그래서 전략 공천을 예. 제가 네. 또 경험해본 경험자. 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아. 왜냐하면요. 그 지역구를 갈고 닦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네. 지역구를 아, 그렇죠. 일종의 어떤 텃밭을 갈고 닦듯이 네. 그런 분들의 어마어마한 또 저항이 반발 있고 기다리게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네.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도 그거 정말 아주 심각한. 네. 네, 그런데 일단은 관심 끌기는 조금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네. 좀 비판. 관심 끌기는 김용민이도 성공했어요. 아, 그 관심만 끌어 되는 게 네. 아니군요. 관심으로 네. 관심으로 당선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뭐 예. 정치적으로 이 자신의 어떤 그 피선거권을 네. 예, 한번 행사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데 네. 현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선다라는 프레임으로 네. 이제 배현진 씨하고 또 KBS 전 사장도 김완영 전 사장도 사장. 같이 영입을 해가지고 뭔가 언론 탄압에 맞서겠다, 현 정권에 맞불을 놓겠다 이런 이제 프레임인데 네. 국민들이 거기 얼마나 호응을 할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어려운 길이긴 한데 네. 여간 뭐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그러는데 뭐 네. 막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겠다는데. 네. 네. 자, 하여튼 결과를 한번 두고 봅시다. 국민들이 예. 판단하시겠죠. 자, 지난 주간에 MBC 채널을 통해서 김기덕 영화 감독의 민낯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아, 저도 봤는데. 네.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네. 사실 2014년에 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 촬영 당시에 조기에 자신이 하차를 당했는데 그 하차 당하면서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남자 어허. 배우의 이제 뭐 신체를 만지게끔 강요를 했다 해가지고 4년 이후에 좀 고소장을 내고 뭐 이렇게 돼서 김기덕 감독이 500만 원의 약식 기소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예, 예. 당시에 사실 그 여배우의 이제 다 얘기하지 못한 취재 뒷얘기로는 그 여배우가 좀 그런 억울함이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최근에 이런 미투 운동의 열기에 힘입어서 여배우가 용기를 내고 당시에 사실은 그 폭력이 일어났던 이유는 본인이 계속해서 김기덕 감독의 이런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아하. 그런 뒷얘기를 이제야 털어놨거든요. 예, 예.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여배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배우, 이제 여배우 CC라고 지칭을 할게요. 여배우 예. 같은 경우는 실명을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예. 네. 그 여배우는 이제 한동안은 출연하다가 계속 연예계에서 거의 은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여배우 사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망설을 돌 정도로 세상에. 연예계에서 완전 자취를 감췄었는데 예,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야 털어놓는데 사실은 그 영화 촬영장이 정말 지옥 같았다. 아. 그 이유는 합숙을 하거든요. 보통 영화 촬영을 할 때 예. 합숙을 하는데 이제 호수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를 했고 결국에 성폭행을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당하게 됐고 또 그 이후에는 그 배우 조재현 씨에게도 그렇게 당하게 됐고 심지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조재현 씨의 매니저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PD수첩에 털어놓으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었죠. 네. 진짜 지옥이네요. 정말 지옥이다. 여자로 생각하면은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지만 이 영화가 촬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아니 지옥 근데 같은 것이죠. 네. 뭐 보는 사람도 많고 네. 뭐 전해 들은 사람도 많을 텐데 왜 그들이 다 침묵을 했을까? 왜 비밀이 됐을까? 예. 그러니까 영화 촬영장에서의 감독의 역할은요. 사실 예. 그냥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한 명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휘라는 그 당사자기 때문에 예. 그 여배우랑 있었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누구 하나 문제제기를 하긴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예. 이런 추측은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라고 할 정도의 권력관계의 문제도 있고 예.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예술계 특유의 예. 예술은 특별하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와 다른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 특별한 네. 공간이고 예술가는 일반인과는 달리 훨씬 자유분방하게 행동해도 된다. 그리고 일반인이라면 성범죄지만 예술가가 그렇게 하면 이것은 예술가의 기행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기행. 기행. 이게 옛날에 막 조선시대 때 유명한 예술가들 막 이렇게 막 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용납이 안 되는 행위를 한 것들 예. 그런 것들이 현대 예술가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예. 이게 가해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옆에 목격자 예. 또 피해자 예. 다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싫은 거 또 응할 수 없는 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예. 예술적으로 뭔가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예. 나의 그 껍데기를 던져야 그런 논리가 있는 거죠. 진정한 예술인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근본도 없는 그런 그렇죠. 논리를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바닥은 원래 그렇다. 아. 이 논리가 있거든요. 이번에 예, 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피해를 당한 직후에 선배한테 이걸 상담을 했는데 예. 선배가 그랬다는 거죠. 예. 영화판이 원래 그래. 예. 그 말 듣고 침묵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 바닥이 원래 그래. 이게 잘못된 많이 겁니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기덕 감독의 촬영 스타일이 사실 피에타에서 여배우 그 조민수 씨가 얘기를 했지만 영화계에서는 이제 김기덕 감독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좀 문제가 있다라는 네. 공감대는 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여배우를 신인 여배우를 발굴해가지고 좀 이제 여주인공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신인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 별로 힘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게 계속해서 이제 좀 진행이 되었던 게 아닌가 예. 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예.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폭력? 간단하게 예. 선범죄는 선범죄다. 이 원칙이 확립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 예. 그동안 유명한 예술가들이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었다. 은근히 그들을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롭게 봐주는 문화가 있었고 특히 해외에서 놀라운 성과를 낸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너무 신격화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도 거의 뭐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피에타에서 상 받은 이후에 다음부터는. 네. 그러니까 저도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악플을 엄청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상처받으셨군요. 왜냐하면 제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여성에 대한 시각은 성범죄자의 시각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거를 김기덕 감독이 외국에서 상 받은 직후에 이 말했다가 방송에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예, 예. 어쨌든 이렇게 작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마저도 못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성역시하는 이런 문화가 외국에서 상하를 받던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어쨌든 성폭력은 안 된다.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된다. 이 예. 원칙이 확립이 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취재했던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 미투 운동이 이뤄지기 한 1년 전쯤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아는 여배우가 지금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예. 김기덕 감독이 이제 오디션을 보겠다고 해서 영화사로 찾아와라라고 얘기를 해서 오디션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게 굉장히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요. 김기덕 감독이 이렇게 그 높은 사장님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일명 사장님 의자라고 네. 하는 그 굉장히 편한 의자. 등을 돌리고 있다가 이제 매니저랑 배우랑 같이 들어오니까 매니저 잠깐 나가봐라 하고 여배우랑 이제 얘기를 하겠다 해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배우가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그때 얘기가 나는 세계적인 감독이고 나는 너랑 최소 세 편 정도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너는 나에게 우린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우린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에 내가 너를 데리고 세계적인 영화제에는 꼭 동행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아주 어두운 제안을 받고 하하. 그 여배우가 그걸 뿌리쳤던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뿌리쳤으면은 네. 불이익을 또 감수해야 되는. 그 영화에서는 다시는 어떻게 뭐 제안이 오거나 그럴 순 없죠. 네.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래서 네. 사실 문제시 되고 있는 네. 이런 영화 감독이 찍는 영화에는 인권 감시관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네. 하도록 해야 한다. 감시도 감시지만 영화를 못 찍게 해야 성범죄 수준까지 가면 네. 애초에 찍지를 못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범죄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검색어 1위가 수지 이동욱 열애설. 네. 뭐 아시는 내용입니까? 네, 오늘 이제 열애설이 났는데요. 수지 네. 씨하고 이동욱 씨가 수지 씨가 23살 그리고 이동욱 씨가 36살 만으로요. 그래서 오. 나이 차가 13살인데요. 두 사람이 이제 열애를 공식화했습니다. 어허. 이동욱 씨 누군지는 아시죠? 아, 이동욱이요? 혹시 드라마 도깨비 아시나요? 도깨비에서 저승사자 역으로 나왔던 미남 배우인데요. 한류스타입니다. 네, 한류스타고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아니 드라마 도깨비 모르세요?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열애를 인정했다. 예. 이런 소식입니다. 야, 그거 웃기려고 하니. 아, 네. 웃기려고. 아, 예. 사람이 웃으면서도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열애설 나왔고. 네. 근데 열애설은 네.
그래서 좀 그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네. 나중에 또 청춘남녀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그 생각부터 했는데 이 소식 딱 듣자마자 네. 수지 씨가 사실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연령으로 보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나. 아 당장? 네. 네. 근데 이 그러니까 청춘남녀가 사실 만났다 헤어지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런 소식이 저 너무 부각이 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면서 나중에 악플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겨서 네. 우리가 청춘남녀가 가볍게 만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네. 너무 예민하게 또 관심을 가질 필요는 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또 때로는 또 이런 네. 이슈들이 네. 에, 정말 온 국민이 알아야 될 이슈를 덮는데 아. 에, 오용이 되거나 뭐 이 네. 이슈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뭐 때로는 연예계 뉴스가 네. 이런 정말 중요한 네. 국가적 대사를 이렇게 예. 다니는 네. 데 오용되는 일들 그런 얘기가 종종 있었죠. 있어서 네. 그래서 아, 네. 참 이 연예 뉴스도 정말 편하게 접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죄인이 되고 아니 그런 말씀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네. 네. 아, 당연히 마땅한 네. 순리를 하시는 건데요. 각 분야마다 또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예,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이슈별로 예.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이슈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른 네. 이슈도 관심을 하나에만 가져주시면 너무 과대하게 좋겠다. 하면 네. 안 되는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배우 한채아 씨가 네. 차범근 감독 며느리가 된다. 네. 예. 한채아 씨는 이제 대표적인 미녀 배우고요. 그리고 차셋지 씨는요 차범근 씨의 이제 둘째 아들이죠. 네. 차두리 씨에 이어서 예, 예. 이제 두 사람 사람이 열애를 인정한 게 지난해 3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열애를 그냥 인정한 게 아니라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한채아 씨가 이제 남자친구가 없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곧바로 차세찌 씨와 열애설이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채아 씨가 그러다가 한 연예 매체가 기사화를 시켰고 이제 두 사람이 SNS에서 좀 데이트를 했던 게 이제 좀 증거들이 나오면서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차세찌 씨와 열애를 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제가 그 차세찌 씨 이제 지인을 좀 알거든요. 네. 사람들이 차세찌 씨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 이름을 네. 이렇게 차세찌로 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세 명이잖아요. 네. 1남 2녀인데 네. 이제 첫째는 이제 하나, 둘째는 둘이, 이제 셋째는 셋째에서 이제 한글로 1, 2, 3 이렇게 지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유, 이름이 굉장히 강렬해서 예, 네. 예, 예. 이분이 축구 선수는 아니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유학을 했는데 스포츠 예. 마케팅을 공부를 했고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스포츠 사업 쪽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살 차이거든요. 네 살 연하예요. 이제 사실 알려진 건 이제 열애 1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 연애 2년 정도 됐는데 차세찌 씨가 해외에서 유학을 할 때 한채아 씨랑 이제 한창 가까워지던 시기여가지고 한채아 씨가 해외여행 갈 때 해외에서 좀 만나가지고 급격히 가까워지고 사랑을 키웠다 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차세찌 씨가 상당히 베일에 가려졌는데, 그러니까 이 대중이 자신한테 관심 갖는 걸 상당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대중의 오. 관심에 대한 약간 좀 예민한 반응이 있고, 오. 그리고 축구도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차세찌 씨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예. 차범근 감독이 국민의 공적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올림픽 옛날에 98년 중간에 막 네. 경질되고 막 그랬을 때 기억나요,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악플을 썼잖아요. 예. 어린 나이에 그 악플을 본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대중의 관심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생겼고 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시달리면서 축구도 싫어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유명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 접촉을 안 해서 베일에 가려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국민들이 그때 차범근 감독을 비난할 때 프랑스 월드컵 때 예. 예. 근데 그게 그 어린 아이한테 그렇게 평생 가는 상처를 주게 될 줄 몰랐겠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이 과도하게 어떤 한 가정을 공격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요. 유명인 2세들의 네. 고충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예. 차범근 씨가 한채아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네. 제가 들었는데 차범근 감독이 평창동에 주택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점심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한채아 씨 이렇게 항상 와가지고 같이 가족처럼 어울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유, 네. 하여튼 반갑고 행복한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어떤 애청자분이 하재근님 미안합니다. 그때 저도 김기덕 감독 편에 있었네요. 아, 예. 네, 악플러가 사과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뭐. 이제 저 마음을 좀 푸세요. 좀 대범하게.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내일은 토요일 아침 11시에 오겠습니다. 자, 내일 기대하고요. 강경윤 기자.